인터 마이애미로는 리오넬 메시를 위해 역할을 직접 그린 레전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단주인 데이비드 베컴인데요. 아내 빅토리아 베컴이 직접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빅토리아 베컴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파이스 걸즈의 멤버였다는 사실 아시나요? 둘의 만남은 데이비드 베컴 자서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997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 라운지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고 서로 사랑에 빠졌더라고요. 사실 데이비드는 그 전에 TV에서 그녀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었습니다. 마침 메뉴 경기를 보러 온 그녀를 보았지만 말 한마디도 못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남의 기회를 놓쳐 아쉬워했는데 그녀가 다시 한번 축구 관람을 하러 온 것입니다. 베컴은 바로 다가가 라운지에서 얘기를 나누었고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차 티켓에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둘의 연애가 시작되는데 당시에는 영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였다고 합니다. 축구 스타와 세계적인 가수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의 패션 감각으로 더욱 완벽한 한성처럼 보였는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날 때 마다 한편의 화보를 보여주는 듯한 비주얼 커플이 되었습니다. 확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98년 1월 데이비드 베컴은 3만 파운드짜리 약혼 반지와 함께 프로포즈했고 다음에 7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당시 둘 사이에는 결혼 4개월 전 낳은 아들 브루클린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외곽에 있는 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이후 빅토리아 베컴은 패션 디자이너로 커리어 전환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3명의 자식을 더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